아시아 대표는 10명의 선수로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포터 편, 탑 편, 원딜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.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미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미드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? 황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미드가 아니면은 딱히 갈 길 없죠. 앞에 다른 라인들은 이제 그냥 입가심한 느낌이에요. 이제 좀 세상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미드 단합대 너무 재밌다! 고민 상담을 잘 해줄 것 같은 선수는? 여기까지입니다. 고민 상담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셋!